자, 로렐 정리의 개념은요. 연속인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구간의 양쪽 끝이 이렇게 a와 b일 때, a에서의 b의 값과 b에서의 값이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고 A에서의 높이와 B에서의 높이가 서로 똑같다면 말이지 이렇게 이게 설정이야 상황 딱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나? AB의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도 좋고, 이렇게 그려도 이건 안 되지.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그리든, AB의 높이가 서로 어떻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럴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있었어? 초록색에게 있었어? 파랑색에게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있었어? 빨강색에게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응? 다 있잖아.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점 C라고 칠게 여기를 어떤 점 C가 있어가지고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점 C가 꼭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C가 어디 있는데? C가 A와 B 사이에 꼭 있어. 중요한 건점 C가 있다는 거야. 있어, 있어. C가 있어.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얘기가, 이 한편의 이야기 있지, 그지? 이 이야기, 이 한편의 긴 이야기. 여기까지가 다 이야기네요, 이제 보니까. 이 한편의 긴 이야기, 그게 롤의 정리예요. 이 책의 이름이 롤의 정리라고. 이 롤의 정리란 책에는 요 간단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세상에 있으면 계산해서 그게 얼만지 보여주면 있는 거야. C를 계산해서 내가 4인 걸 알았어? 그럼 있는 거지 뭐. C를 계산해서 1인 거 나왔어. 그럼 C가 있는 거라고. 근데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없는 거야. 그래서 있다면 계산해서 나좀 알려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뭘 해야 내가 C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냐 하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요. 이게 미분한 결과예요. 그게 0이 되게 하는 x 값 있잖아, 그거. 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 그게 c라고. 0이 되게 한 x 값이 있으면 c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x 빼기 3이 공통 인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x는 3,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네, 빼기 2와 3 사이에서 골라라 그랬으니까 둘다 좋아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도 상수 c는 빼기 3분의 1 괜찮아요. 이렇게 쓴 거야. 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즉 포함한다는 얘기죠. 요요 꺽쇠 이렇게 된 거는 3까지는 괜찮아요. 알겠나? 한번더 갈게.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고 0이 되게 만드는 X를 찾아라. 그럼 X는 빼기 1이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상수 C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끝. 됐나?
요것도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라. 그럼 무조건 미분하고요. 12x의 세제곱, 27x의 제곱, 그리고 는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죠. 왜? 그게 상수 C거든, 우리가 찾는 거는. 3, x제곱, 4x, 9는 제로니까 x가 0이거나 4분의 9인데 0과 3 사이에서 뭐 4분의 9도 괜찮네요. 보통 끝에 있는 거잘안 해, 근데 우리가. 재미없으니까요. 여기서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과 자연수 A를 찾아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란 미분했을 때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C를 말하는 거죠. 응? 이게 다야. 자, 그래서 미분을 하고 6x의 제곱 8x 더하기 8은 0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x가 바로 c입니다. 이렇게 돼요. 2, 3, 6, 2, 4, 8, 마이너스 4는 0, 1, 3, 2, 2, 3, 2, 6, 1, 2는 2,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걸로.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는 빼기 2, x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방금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했거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면 A가 2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얘네 다 있잖아. 뭐 이런 거. 상수 C는 3분의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A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다 포함해서.